네, 뭐 해는 이미 바뀐 지 오래지만 설이 지나야 진짜 한 해가 시작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예. 근데 새해가 되면 한 해 계획들을 세우게 되고 그 계획들 속에서 뭔가 도전을 또 꿈꾸게 되긴 하는데 아니, 저는 아직까지 두 달 동안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도대체 올해는 뭘 하면 좋을지 어떤 도전을 하면 좋을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요. 도전이라는 게 사실은 말은 쉽지만 행동으로 실천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남들은 절대로 하지 않을, 절대로 하지 못할 도전을 벌써 몇 년째 이어오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얼마 전에는 한라산에 올라서 또 한 번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 과연 이분에게 도전은 어떤 의미이고 왜 이런 도전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발의 달인,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씨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75년 만두 전문기업 취영루 홍보대사 홍보 모델이면서 세계 최강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입니다. 맨발로 얼음 위에 오래 서 있기 현재 세계 기록 보유자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에너지가 예. 엄청 느껴져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좀 기운을 받는 것 같은데 네. 소개를 해드렸지만 얼마 전에 한라산을 맨발로 등반하셨다면서요? 네, 2월 4일 날 가수 서지호와 함께 한라산 맨발 등반을 성공하였습니다. 저렇게 막 뛰어 올라가시는 거예요? 네. 맨발로요? 오, 진짜 맨발이시네요. 와, 아니 안 추우셨어요? 제 때가 2월 4일 날 전날 눈이 엄청나게 왔었어요. 네. 눈이 참 많이 쌓여 있었는데 지금 한라산은 네.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000명씩만이 입산이 허락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아침 7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모 방송팀과 함께 네. 아침 7시에 출발을 하니까 눈이 그대로 쌓여 있는 겁니다. 녹지도 않고 그냥 눈이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 네네. 등산객들이 많이 밟아 놓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 아니 등산 처음부터 맨발로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참 많이 조금 힘들었어요. 가수 서지호의 근데 열정을 야, 참 멋있더라고요. 여전사. 예. 서지호 씨와는 어떻게 같이 하게 되셨어요? 저희 광양 고향 후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서지호 씨가 지금 맨사님, 지금 맨발의 사나이 줄임말 맨사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화계가 많이 힘든데 저 용기를 주면 안 되겠냐 하더라고요. 네. 먼저 제안을 하셨어요? 그렇죠. 서재호 예. 씨가. 네.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취영루 회사에서도 이번에 맨사가 뭔가를 보여줘라 하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좀 힘든데 네. 다 지쳐있잖아요. 코로나 네.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한라산 맨발 등반 도전하였습니다. 네. 한라산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맨발로 한라산 올라갈 생각을 하신 거예요? 한라산은 영하 20도 정상은 틀려요. 날씨가. 네. 더 춥죠. 아, 비교가 안 되죠. 영하 네. 아니 산의 높이가 1,500m가 넘어가면은 네. 날씨는 굵직하게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네. 기온이. 네, 네. 그런데 제가 2017년 1월에 아마 40년인가 50년 만에 가장 추웠다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모 방송과 함께 독도는 대한민국당 슬로건을 걸고 한라산 맨발 등반 성공하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한라산. 네 번째요. 네. 그럼 이 맨발 도전을 처음에 시작하신 네. 건 언제예요? 제일 처음. 제가 제일 처음 시작할 때가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이요? 네.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이 맨발 도전을 하게 되신 거예요? 네. 제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있었어요. 예. 그때 금융권 그때 세계적인 금융위기였죠. 예, 금융위기. 네. 금융위기 때 제가 모든 재산이 파산돼 버리고 빚을 넘어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찜질 이제 쫓겨다녔을 거 아닙니까? 빚쟁이들에게 약간. 그래서 찜질방에도 일단 피해 있다가 특히 저 경기도 지역에 이제 절에도 숨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병이 와버리더라고요 몸에. 힘든 시간을 겪고 나니까 몸에 또 건강상의 또 문제도 바로 심각했었죠. 예. 그래서 제 몸이 좀 심각하게 많이 망가졌었는데 그 중에서도 폐 기흉, 폐가 심각하게 망가졌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래 당장에 수술을 해야 된다 하는데 쫓겨다니는 사람이 뭔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이제 그랬죠.
이게 제가 산에 가면 어떻습니까 하니까 산에 가면 죽는다 하더라고요.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네. 그리고 폐가 심각하게 아프니까. 네. 그런데 제가 지금은 맨발로 도봉산에 20분 만에 뛰어 올라가 버립니다. 어이구. 도봉산을 20분 만에 올라가신다고요? 20분 때 뛰어 올라가 버리거든. 그런데 그 거리를 10시간에 걸쳐서 올라가도 이게 잘 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겁니다. 최초에 올라가실 때? 그렇죠. 너무 예. 힘들었죠. 정말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올라갔었는데 죽어지지가 않으니까 계속해서 올라갔던 거죠. 그러다가 한 1년 정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몸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면서 몸이 회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의 몸이. 네. 그런데 지금 이 맨발의 사나이 팬클럽 회장님께서 야 승환아 맨발로 한번 해보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맨발로 도전하게 되었는데 겨울에도 도전했는데 아 겨울에 도전할 때 쉽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네. 너무 춥잖아요 사실. 맨발이면 뭐 저희 상상도 잘 안 되는데. 아 네. 정말 뼈가 깨지는 고통이 올 때가 많죠. 살까지 막 애리죠 애리 살이. 맨발로 어떤 도전들을 하셨었는지 그간의 도전기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그때부터 10년간. 참 엄청 수많은 도전을 하였는데요. 네. 대표적인 것들만 좀. 제가 대표적인 게 광양에서 임진각까지 세계 최초로 맨발로 427km를 맨발 마라톤을 성공하였습니다. 와. 그리고요. 또, 예. 네. 그리고 일본 후지산을 세계 최초로 맨발 등반을 성공하였는데 일본 후지산이 3776m 만년 설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눈이 덮이면 90도 각도로 되어 있거든. 네, 네. 거기를 세계 최초로 맨발 등반 성공하였고요. 네. 그리고 이 사진 소개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사진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대한민국 힘내라 대한민국 서민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주제로 네.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한라산을 넘고 네. 태백산 줄기를 넘어서 파주 시청에서 임진각까지 마지막 맨발 달리기를 하였던 사진입니다. 네. 늘 이렇게 어떤 메시지를 담고 캠페인 활동들은 벌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또 뭐 이게 겨울엔 저렇게 푹푹 빠지기도 일본 해요. 후지산 맨발 이게 일본이에요. 도전하게 된 사진입니다. 아니 사실 네. 겨울 산행은 옷을 꽉 껴입고 해도 너무 추운데 맞아요. 반팔 반바지로 저렇게 산행을 이게 정상이죠. 예. 일본 후지산 정상인데 참 서럽습니다. 이게 진짜 목숨을 내어놨거든요. 네. 이제 분화구가 일본 후지산에서 나오는 분화구는 저는 그런 바람을 처음 겪어보았습니다. 바람이 네. 너무 세서요. 3500m가 넘어가니까 1m를 못 갑니다. 아, 지금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포였죠. 그러니까 뭐 이제 성공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후일담으로 이야기를 또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아니 왜 시청자분들도 아니 그냥 가면 되지 왜 맨발로 가는 거야 도대체 이런 왜 이야기도 왜 이 사서 생고생을 하는 거야. 맞아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저 맨발의 사나이가 인간의 한계를 넘는 이 퍼포먼스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 대한민국에도 저렇게 강한 사나이가 있구나. 이걸 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 도전을 이어가실 계획이신가요? 그렇죠. 계속해서 도전할 생각입니다. 언제까지 네. 하시나요? 아마 전 세계가 네. 맨발을 사나이 조승환이를 주목할 때는 맨발로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저렇게 이제 눈밭을 맨발로 이제 걸어 다니시잖아요. 예. 처음에는 뭐 좀 아프다가 나중에는 뭐 통증이 없어지는 건지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다니실 수가 있는지가 궁금해요. 안 추우세요? 동상 안 걸려요? 그렇죠. 저 사진이 이번에 2월 4일 날 한라산 도전한 사진입니다. 네. 아니 발바닥도 이제 잠깐 드러나는 걸 보면 하얗게 눈이 그대로 붙어 있는데. 이번에 2월 4일 한라산은 발등까지 눈이 날려버리더라고요. 다른 때는 20도, 영하 20도, 뭐 영하 20도가 훌쩍 넘어갈 때는 얼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얼음으로 변해 있잖아요, 오히려. 네네. 그럼 발등 같은 것은 사실은 괜찮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전날 눈이 많이 왔었잖아요. 눈이 얼지 않고 쌓여있는 상태여서. 쌓여있는 상태고 등산객이 한 번도 안 올라갔었고.
눈이 발을 다 그냥 감싸버리는군요. 그렇죠. 감싸버렸던 거죠. 예. 아니 근데 저렇게 하시면서 또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몸 관리는 꾸준히 계속 하고 계시니까 저렇게 되는 거겠죠? 저는 하루에 7시간에서 행사가 잡히면 중요한 행사가 잡히면 어떨 때는 10시간 훈련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훈련하세요? 이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층부터 23층까지 계단을 10번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 훈련이 끝나고 나면 아침 식사를 하고 대단하시네. 산을 올라갑니다. 산에서 점심 때까지 훈련을 하고 내려와서 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다시 오후에 훈련을 시작합니다. 이제 오후 훈련을 하루 종일. 네, 집중적으로 네. 하체 훈련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네. 해야만 저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 그렇죠. 맨발 도전기가 또 영화로도 제작이 될 예정이라면서요. 아, 네. 저 75년 전통의 만두 전문기업 취영루에서 저 맨발의 사나이 영화를 지금 기획하고 있고 이미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맨발의 사나이 영화는 직접 출연하시는 건가요? 아, 제가 너무 솔직히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우들이 싫어할까봐 네. 우리 회사에서 취영루 회사에서 대역을 쓰라 하더라고요. 그 조연 배우들 네. 또 엑스트라가 또 근데 직접 맨발로 올라가시기는 힘들 것 같아요 배우분이. 아 힘들죠. 네. 그래서 이제 발 모양 직접 리얼하게 도전할 때는 제가 맨발의 사나이가 대역을 쓰지 않고 발 대역으로 출연하시는군요. 그렇지 우리 회사에서 취영루 회사에서 대역을 쓰지 말고 하자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도전을 또 이어가실까요? 또 앞으로의 계획 있으시다면. 앞으로 계획은 저 지금 대한민국에서 2023년도에 제28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협약 총회를 네. 남중해권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여수시에 유치하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거기에서 네.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이가 네. 맨발로 어림이에 네. 빙하의 눈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수시 이순신 광장에서 3월 중순경에 어림이 맨발 퍼포먼스 3시간을 도전합니다. 네. 아유. 알겠습니다. 시간상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또 난극의 눈물이 남아있는 예. 남극의 눈물은 직접 또 가서 보시는 걸로 또 네. 하는 걸로 하고 시간이 다 돼서 아, 앞으로의 그렇습니까? 활동도 응원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몸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